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핫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동남아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그 자리에 가수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방송된 MBC 탐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추적, YG 강남클럽과 커넥션이란 제목으로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전하며 2014년 7월 동남아시아 재력가들이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제작진에게 식당을 통째로 빌려 식사했다. YG 측의 요청으로 아시아 재력가를 초대한 자리였다. YG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양현석과 YG 소속 유명 가수가 직접 나와서 식사를 하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YG 사람들과 재력가를 포함해 남성 8명 정도가 식당 가운데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초대된 여성 25명이 있었다. 초대된 일반인 중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 황하나 씨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식사를 마친 일행 대부분이 양 대표와 관련 있는 강남 클럽 MB로 건너가 테이블을 잡고 놀았다. 다른 사람들은 초대된 여성들과 함께 어울렸고 양 대표는 난간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다며 이날 함께한 여성 25명 중 10명 이상은 일명 정마담이라 불리는 YG 측과 친분이 깊은 유흥업소 관계자가 동원했다. 매번 자리마다 술집 아가씨들이 정말 많았고 재력가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여성도 있었다. 이른바 2차도 있었다. 일부 여성은 이 재력가들이 타고 온 전용기를 타고 해외로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황하나는 술집 여자야? 황하나 참석, 이게 대박이네요. 성접대하려고 여성들 대기시켰는데 거기에 황 씨도 있었다는 얘긴가요? 정마담은 속칭 연예인 마담뚜인가요? 궁금증만 더해지네요. 또 무혐의겠지. 드라마, 영화 속 이야기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정말. 연예계 더러운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시궁창이 YG였던 듯. 모르쇠 태도가 승리랑 똑같구만. 이에 대한 양현석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제작진이 YG 엔터테인먼트를 찾았는데요. 양현석은 당시 식당과 클럽에 간 건 사실이지만 지인 초대로 참석했을 뿐이라며 내가 주선한 접대 자리가 아니었고 실제로 성접대로 이어졌는지 전혀 모른다. 외국인 재력가들과 이후 추가 접촉도 없었다. 정마담은 알지만 여성들이 왜 참석했는지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